오늘은 에어프라이어로 남은 치킨을 한번 데워봤어요. 남은 치킨을 데우는 동안 냉동실에 남아있었던 감자튀김도 같이 돌렸어요. 저희 집은 치킨을 제가 혼자 먹기 때문에 항상 좀 남아요. 근데 이 에어프라이어가 온 뒤로부터는 안 남아요. 정말 바로 주문한 것처럼 너무나 바삭하고 따뜻하게 데워지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저희 남편 한번 먹어보라고 할게요. 자, 한번 드셔보시죠. 바삭한가요? 엄청 바삭해. 하고 제가 요거는 요 날개가 얘가 지금 정말 되게 뜨거워요. 해서 한번 연기가 완전 솔솔이죠. 이렇게 해서 정말 소스가 없어도 그니까 바삭한 맛있어. 하고 지금 제가 그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건데 한번 먹어볼게요. 그래서 우리 치킨이 남으면 에어프라이어로 요거는 지금 감자튀김처럼 딱 200도에서 20분간 돌린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치킨 남으면 아니 치킨이 남지 않아도 네. 치킨을 사왔을 때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면 좋을 것 같아. 맞아요. 그 진짜 맞아요. 왜냐면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이렇게 치킨을 돌리면 정말 기름이 정말 많이 또 쏙 빠지거든요. 해서 치킨을 에어프라이어에 꼭 한번 돌려서 드셔보세요. 그러면 진짜 맛있는 인생 치킨을 만날 수 있어요. 그러면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가세요. 저는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